연예인들 연애설에 광분 나는 거 보면 스트리머도 이해됨. 근데 나 희쁨이랑 연애한다 했을 때 광분 난 사람 하나도 없잖아. 아이고 우리 플레임님이 임자가 생기다니.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 아 연애하신다고요? 어쩌라고요? 야. 야. 자, 오늘도 플레이해보는 빠와와띠! 오늘도 간단하게 드릴 청소하고 마칠 수 있을까요? 이게 너무 빨리 끝나면은 맵을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뭐 패치가 된 건진 모르겠는데 이제 패치 로그에 저희가 드디어 전문가용 청소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구입이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문 작업 아직 안 나왔네요. 네. 조금 있으면은 전문 작업에 새로운 청소기가 하나 나온다는데 그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돈을 빨리 모아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가격이 3,000달러 이상일 것 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오늘 드릴 청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지 수색대 장군님 맞나요? 뭐든지 때 빼고 닦아서 광낼 수 있는 분이라고 시장님이 당신을 소개해주시더군요. 채광차 홀리몰리를 소개해드립니다. 홀리몰리. 그때는 청소 중에 독특한 광물 흔적을 발견하실지도 모르니 신중하게 작업해주세요. 닥쳐! 다 치워버릴 거야. 아, 또 이거 금속이다 보니까 또 녹이 엄청 쓸었네. 이건 뭐야? 광석이야. 진짜 광석이 묻어있네. 근데 이 광석을 닦아야 되나봐. 잘 닦이는데요? 역시 프라임 비스타 3000 앞에서는 그 무엇도 의미가 없구만. 아이고 이 직원들이 무려 9명이어가지고 9명 맞지? 아니냐? 그냥 죽겠어요. 내가 딱 생각하는 그 영상 찍는 공장? 약간 이런 거를 노리고 그렇게 고용을 한 거기는 한데 막상 그렇게 되니까 죽겠어. 그냥 죽여 날. 이제 놀 시간이 없는 거야. 원래 방송 켜놓고 여러분들이랑 막 떠들면서 수금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요. 계속 컨텐츠를 찍어내야 돼. 우리 편집자들을 놀게 할 순 없지. 내가 원래 일을 다 소화시키면은 이제 노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꼬신 거거든. 실제로 손이 놀고 있으니까 내가 못 참겠더라고. 어딜 노동도 안 하고 플레임에 돈을 빼먹으려 하는가. 아, 녹이 엄청 진하게 돼있네. 이거 발판 있어요? 얍. 아, 그리고 제가 요즘에 정말 놀랍게도 광고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광고가 들어오기는 했었어도 되게 개똥 같은 것들만 들어왔었는데 광고 메일이 많이 와서 이렇게 보면요 꽤 괜찮은 것들을 홍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광고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잖아. 좋은 물건도 광고를 거쳐야지만 이제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구매를 하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충분히 좋은 제품이라면은 광고가 필수지. 오히려 난 그게 더 좋다고 봐. 여러분들에게 추천도 해주고 광고비도 얻고 얼마나 일석이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많이 이뻐해주세요. 자 일단 먼지는 다 털어낸 것 같고 이제 녹을 벗겨내야 되는데 이게 전체 다 금속이기 때문에 뭐야 이거 효과음 추가됐네? 귀여워. 금속으로 찌요. 오 예스 베이비. 겁나 잘 벗겨지죠? 세척액 다시 채우기. 아 의자 좀 꺼져봐! 그래 이거지. 좋아 좋아. 아주 좋아요. 스프레이가 약간 이런 뽕맛이 있다니까. 녹이 아주 살살 녹는구만. 내 돈도 살살 녹고. 벌써 다 썼네. 아 좀 의자 꺼져봐. 왜 아까부터 자꾸 내 귀를 막는 거야. 아씨. 야 세척액 진짜 금방 쓴다. 6리터 있지 않았어요 아까? 아니 겉으로만 보면 멀쩡한데? 왜 99%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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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레이더를 켜도 하나도 안 보이는데 뭔가 다 닦이고 있어. 아 이쪽 안쪽이 뒷문 프레임! 그리고 바퀴. 이게 바퀴인데? 바퀴 덜 닦인 게 있어요? 아 이것들도 다 바퀴구나. 바퀴 다 봐야겠다. 어디가 덜 닦였다. 아이씨 장난하나. 어디가 덜 닦였나! 이 안쪽이 덜 닦였네. 뒷문 프레임! 오케이 됐다. 이지 이지. 아 약품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 녹을 하나하나 벗기면은 플레이 타임이 한 두 배는 늘었을 거야.
끝.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군요. 앞으로도 이득이 될 만한 청부 작업을 맡기게 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별로 하고 싶지 않은. What the fuck? What? 제 농장 옆에는 무건 수행 중인 가장 착하고 친절한 승려들이 살고 있는 사원이 있는데 지금 그곳이 거름으로 온통 뒤덮여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출발하시면 설명해드리겠지만 일단 승려들은 지금 사원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없을 때 사원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것이 친절한 이웃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 왜 저한테 시키세요? 승려들이 사원에 돌아왔을 때 힘이 될 만한 일을 해주는 거죠. 그럼 네가 하시지 왜... 와...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저 위쪽에 저거 뭐예요? 뭐지? 여기 비계 있냐? 사다리. 야 비계 엄청 높아. 천장을 올라가보자. 저게 뭐야? 어? 떨어졌어. 야! 어디로 떨어져 있다. 너 뭐여? 너 무서워. 아니 왜 인형이 여기 있냐고. 자 일단 맨 위에서부터 청소를 해봅시다. 여러분 이제 파워워시도 슬슬 질리지 않아요? 야 내가 이거 청소하면서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할 얘기가 없어. 내가 원래 썰 푸는 거 토크 하나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할 얘기가 없다고. 지스타 갔다 온 썰 좀 풀어달라고? 일단 지스타에서는 크게 뭐 별일이 없었어. 지스타가 제가 원래 히쁨이를 처음으로 만났던 장소가 지스타잖아요. 재작년 지스타인가? 재재작년인가? 그때는 사람 진짜 많았었거든요. 게임 홍보용 부스도 정말 많았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 지스타는 인원 제한을 걸고 신청을 받았었단 말이에요 애초에. 그래서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게임 부스도 적당히 있고 사람도 적당히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진짜 좋았어요. 아니 사람 너무 많은 거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아이고. 게임이 좀 적은 거는 아쉬웠긴 했지만 그래도 혼자 다 둘러보기에는 충분한 양이었다. 그리고 제가 요 몇 달 전에 트위치에서 그 후드티를 보내줬어요. 파트너 옷을. 근데 지스타를 갈 때 아니면은 또 입을 일이 없겠다 해가지고 그냥 챙겨갔거든. 지스타 가서 트위치 파트너 옷을 입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나 방송하는 거를 알아보는 거야. 심지어 나 누군지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방송하시는 분 맞으시죠? 해가지고 내가 네 이러니까 사진 막 찍어달라고 하고 사인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알아보신 분들도 좀 있었는데 지스타 둘러보는 동안 대충 한 10명? 정도가 사진이랑 사인을 받아가셨어요. 참고로 저는 사인이 없습니다. 사인 빨리 만들어야겠어요. 사인이 없어가지고 그냥 종이에다가 플레임 이렇게 그냥 글씨만 적어주고 보냈어. 아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아저씨 미션 걸었어요 확인 좀. 앞으로 1시간 반 이내로 100%? 미친놈아 너 이거 처음 보지? 훨씬 부족해. 집이 뭐가 이렇게 뾰족해! 야 근데 진짜 내가 좀 이렇게 길 가다가 그렇게 사인 요청, 사진 요청 받은 거를 처음 겪었거든요? 방송 8년 하면서? 근데 기쁘기도 기쁜데 솔직히 좀 무서웠어. 누가 날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막상 알아보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한두 명 정도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나중에 막 진짜 유명해져가지고. 너무 연예인병인가 이거? 뭔가 연예인분들이 길거리에 잘 안 나가고 막 마스크 쓰고 그런 거 있잖아. 되게 공감이 되더라 지스타 때 그렇게 살짝 겪으니까. 야 방송에서는 이렇게 말 잘하고 사람 대하는 거 안 어려워하고 그러는데 낯을 많이 가려요. 제가 이번에 지스타 끝나고 나서도 트레저 헌터 소속분들이랑 회식하기로 했었었는데 그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정말 고기만 먹고 왔어. 그랬더니 방송에서의 이미지랑 되게 많이 다르시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제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 특성상 얼굴을 마주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를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플레임님! 이러고 가까이 다가오면은 누구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막 잘 모르는데 괜히 아는 척하는 것도 좀 뭔가 거짓말 치는 것 같아서 찝찝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거는 닉네임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나중에 사인을 내가 만들면 그래도 팬분들 만났을 때 좀 겁이 안 날 것 같은데 내가 막 사인도 없고 막 플랩님 이러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더 무서웠던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사인을 만들자. 도전 모드 있던데 나중에 할 거냐고? 미쳤어요? 이것만 해도 지금 힘들어서 뒤지겠는데? 도전 모드는 또 뭐야? 이상한 조건 걸고 하나? 물 적게 쓰기랑 빨리 청소하기 도전 모드가 있다고? 와우 절대 안 해야지? 아 적적하다.
아니 난 파워워시 맨날 청소할 때마다 엄청 고통받거든요. 나 엄청 힘든데 왜 자꾸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막상 청소를 할 당시에는 되게 고통을 받다가요, 청소가 다 끝나면 그 고통을 잊어버려요. 별로 안 힘들었었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또 청소를 하고 또 후회하고. 약간 그 여러분들 아시죠? 일본 괴담 중에 버튼 누르면 100만엔 주고 뭐 10억년인가? 이 세계로 가서 버텨야 되는 거, 잠도 못 자고. 어, 5억년이다 5억년. 그거 뭔지 알지? 약간 그 느낌이야. 여러분들이라면은 그 버튼 누를 거예요? 전 절대 안 누를 거예요. 아무리 초기화된다고 한들 5억년을 버틴다? 야, 우리 인생이 지금 이렇게 긴데 이제 겨우 30년 살았는데 5억년을 어떻게 버텨? 말이 돼?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진다고 한들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게 또 되게 좀 아이러니하긴 해. 사람은 뭐든지 다 기억으로 결정이 되는 동물이거든요. 기억이 없으면은 진짜 없었던 일이 되는 거고, 설령 그게 진짜로 있었던 일이었을지언정 내 기억에 완전히 없어진다면은 없었던 일이 되는 거잖아요. 와, 그 와중에 청소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역시 입을 열심히 놀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청소를 하게 되는군요. 이렇게 딱 6번만 반복하면 돼요. 이번에 매드헤터랑 쉬무등씨 지스타 가가지고 만났어요. 쉬무등씨는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 그대로더라. 아니 나한테 먼저 아는 척 하길래 누구세요? 이랬는데 저 쉬무등이에요. 이거는 님이 쉬무등이라고? 이러면서 막 재밌게 놀았어. I am 맘맘. 아 나 이사 너무 가고 싶어요 지금. 이사 가면은 이렇게 좁은 방음부스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방송 안 해도 돼. 높낮이 조절되는 책상 그 넓은 방에다가 딱 한가운데다가 놓고 서서 방송하고 앉아서 방송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할 거야. 그럼 건강도 엄청 좋아지겠지. 컨텐츠 할 것도 많아질 테고. 그쵸, 막상 이사하면은 이제 또 희쁨이랑 혼수한다고 엄청 바쁠 텐데 정말 재밌을 거예요. 근데 이제 돈이 없겠지. 빨리 후원하세요 여러분. 너무 쓰레기인가? 잡다한 물건은 다이소가 짱 좋다고? 혼수를 다이소에서 하는 사람이 어딨어? 어? 우리 괜찮은데 콘텐츠? 저희 혼수 다이소에서 합니다. 아, 졸라 하기 싫네 진짜. 이 선수상은 왜 계속 더럽지? 뒤에가 더럽나? 뒤에? 뒷목을 싹 핥아주마. 아 더러워! 짠! 굿. 자기야! 물 언제 떠줘 도대체? 옹달샘에서 물 떠와? A few moments later. Thank you. 목말라. 역시 우리 자기가 떠준 물이 최고라니까. 5만원. 미친. 가져갔다시. 최근 SNS에 어떤 분이 저희 커플 저랑 희쁨이에 관한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원래 커플들에 대한 장면 보는 거를 되게 싫어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되게 뭐랄까 편하고 친구처럼 대하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다 이렇게 글을 써주셨는데 그분이 제 유튜브를 보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되게 그런 소소한 글이 되게 많은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잘하고 있구나. 웬만한 스트리머들이 커플 모습 잘 안 보여주지 않나요? 그쵸. 왜 그럴까요? 연인이랑 부부는 다르다고? 부부여도 잘 안 보여주는데? 부부도 잘 안 보여주잖아. 그냥 아예 부부의 무언가를 보여주는 그런 거잡의 스트리머가 아닌 이상은 잘 안 보여주죠. 공적인 것에 영향이 갈까봐 조심스럽다고? 맞아.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처음에는 좀 그랬었던 것 같아. 근데 희쁨이도 이제 제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배려를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연예인들 연애설에 광분 나는 거 보면 스트리머도 이해됨. 근데 나 희쁨이랑 연애한다 했을 때 광분난 사람 하나도 없잖아. 아이고 우리 플레임님이 임자가 생기다니.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 아 연애하신다고요? 어쩌라고요? 자기를 안타깝게 하는 사람이 두 명 있었어. 뭔데? 우리 엄마랑 아빠. 아. 우리 아빠가 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잠을 못 잤대요. 플레임 걱정이 돼가지고 아빠 내려가! 하면서 막 저희 엄마도 네가 다 맞춰줘라 맞춰줘라 이러고 막. 제가 아버님이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머님은 확실하게 그런 말을 저에게 하셨어요. 맞아. 플레이마 판불은 안 된다. 나 내가 뭘! 보면요 진짜 저랑 희쁨이 사는 거 보면 진짜 예능이에요.
야, 여러분들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사 가면은 좀 집에다가 곳곳에다 카메라를 설치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런 거 영상 편집해가지고 올리면 진짜 장담컨대 구독자 수 100만 쌉 가능. 근데 문제점이 있어. 그거를 녹화를 하면 일단 사생활이 다 담기잖아요. 이제 그거 중에서 이제 재밌는 장면을 잘라야 되는데 그거를 다른 누구에게 못 시킨다는 거지. 지금 편집자분들에게 못 시킨다는 거지. 내가 해야 돼, 내가. 근데 내가 하는 건 귀찮아. 그래서 쉽지 않다. 아, 유. 점점 멍해지고 있어요. 침대에 누우면 바로 잘 수 있을 것 같은. 자! 아니, 아니, 근데 지금 오후 2시인데 너네 왜 자? 뭐해? 너 뭐하고 있는데? 아, 월차요! 아, 개꿀, 빨리 자.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마음대로 놀아. 하고 싶은 거 다 해. 비대면 수업 듣고 있다고? 비대면 수업 아직도 하는구나. 영국 유학을 갔는데 2년 동안 비대면 수업만 하고 졸업했다고? 아유, 야, 그건 진짜 억울하겠다. 유학도 약간 유학 나름이지. 본인이 정말 가고 싶어서 간 유학이면은 진짜 억울할 테고, 약간 부모님한테 등 떠밀려서 가면은 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테지. 저희 부모님도 너 유학 좀 가라 계속 그랬는데 저 끝까지 안 갔어요. 난 날 잘 알거든. 가서 공부 안 할 거. 길고 갈게! 오옷! 아침 뭐 먹었냐고? 빕스에서 출시한 냉동 볶음밥. 아니 근데 왜 냉동 볶음밥은 다 이렇게 좀 기름져요? 내가 해줄게. 어? 나 지금은 배 안 고파.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그냥 볶음밥 맨날 해주려고. 네가 해주겠냐? 뭐 하나씩 받을게. 야, 내가 해먹을게. 내가 지금 그거 해줄까? 어? 끌리는데? 하나만 해줘. 1,000원이야. 아씨, 진짜. 알겠다, 알겠다. 서비스 4,000원. 뭐야, 무료 아니야? 무료라는 선택지는 없는 거요? 둘 중에 누가 더 요리를 잘하냐고? 당연히 희풍이지. 플레임님 요리 그러면 뭐 하실 줄 알아요? 양장피요. 양장피랑 밀푀유. 그쵸, 밀키트 사서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밀키트에 다 되어 있기는 한데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맛이 완전 진짜 천지 차이거든요? 아니 야, 근데 밀키트 진짜 재료만 줘! 조리는 내가 다 해야 돼. 직접 만드는 거 맞아. 양장피는 애초에 소스도 따로 없기 때문에 막 넣고 끓인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양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우린 이거 언제 다 해요? 야, 그래도 절반 넘었다. 저번에 오두막집 청소했던 거 있잖아요, 역대급. 와, 거긴 진짜 다신 하기 싫어. 그게 얼마였지? 3,000달러였나? 그렇게 비싸진 않았나? 1,500달러였나? 와, 레전드. 야, 너 진짜 청소 많이 했다. 반쪽은 다 했네, 이제. 뭐야! 여기 왜 이렇게 더러워. 핫! 핫! 아니, 이거 왜 계속 더럽냐고! 어디가 더러운겨? 얌마! 너 왜 계속 더럽냐니까? 어, 됐다. 땡큐. 3,000원이요. 어자. 갖고 와, 빨리. 돈이 없으면 드실 수 없어요. 나중에 내가 3년 뒤에 갚아줄게. 그럼 3년 뒤에 갖다 줄게. 2 hours later. 아, 맛있는 거 먹으니까 갑자기 식욕 땡기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지스타 갔다 오면서 호텔에서 거울을 봤는데 어떤 개씹돼지가 앞에 있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진짜 이제 진짜 살을 빼야겠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은 좀 잘생겨 보이는데 마스크를 벗으면은 갑자기 씹돼지가 튀어나와. 아, 먹는 거 참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 먹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많이 움직이라고? 에, 나 많이 못 움직이잖아! 많이 못 움직이니까 먹는 걸 줄여야지, 임마. 물론 그렇다고 아예 안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어제도 진짜 한 1시간? 홈트레이닝을 했어요. 팔굽혀펴기 하고 막 덤벨 들었다 놨다 하고. 림피드 나도 하고 싶은데 거실에서 혼자 하면 재미없어. 그렇다고 방송으로 하자니 방송은 못해. 컴퓨터가 방음부스 안에 있고 자리가 없어요, 방에. 진짜 이사 가면 여러분들이 뭐 후원을 하든 안 하든 내가 림피드 겁나 열심히 할 거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진짜 열심히 할 겁니다. 복근 만들어가지고 맨날 우통 벗고 다녀요. 방송할 때도 안녕하세요, 헬창 플레임입니다. 울긋불긋. 그럼 여성 팬분들이 더 늘지 않을까? 남성 팬분들은 좀 줄어들고. 여성들도 줄어들으려나? 아니야, 여성 팬분들 는다고 희쁨이가 질투하거나 절대 그럴 성격은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하죠. 우린 참 그게 좋아. 서로 요구하는 게 별로 없어요. 진짜 기본적인 거 빼고. 그러니까 통제를 하려고 하지 않아. 하고 싶은 거 다 해. 왜냐면 믿으니까. 근데 애초에 나는 뭐
없어!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게임만 주구장창하는데 믿고 말고가 뭐가 있냐고. I am my mom. 처음에는 몰랐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 길이 조절이 진짜 필요해요. 이게 주둥이가 길면은 가까이서 쐈을 때 영역이 엄청 좁아진단 말이에요. 이거 봐요. 이 정도 영역인데 짧은 거 하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근데 멀리 있을 때는 긴 거를 쓰면은 수압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내가 이거를 이렇게 닦으면 잘 닦이잖아. 짧은 상태에서 닦으면은 잘 안 닦여요. 이렇게 남아요 계속. 그래서 몇 번이고 계속 왔다 갔다를 해야 돼. 영역은 넓어지지만 잘 안 닦이잖아. 이거 봐.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하면은 잘 닦여요. 아! 뭐야 이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누가 위에서 똥 쌌어? 이 선수상은 왜 계속 떨었다! 꼭 나올까요? 지저분한 것을 깨끗하게 치워놓고 토네이도가 사원의 일종의 신성한 호스를 내려주었다고 말하면 어떨까 싶다고요? 뭐 니가 종교 만드시게요? 청소교? 뭐지? 사이비 종교를 세우려고 하나봐. 왜 의뢰인 중엔 정상이 없는 걸까? 청소하는 사람도 정상이 아니라고? 너 나가. 가격이 $1,000가 넘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시부렁탱탱부렁 이렇게 욕하면서 끝낼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아직 욕할 기력은 남아있어. 나 떨어진다! 야 그러고 보니까 빼빼로데이 지금 한참 지났는데 지금 빼빼로데이 기념영상 찍고 있거든? 어떡하냐? 그 비세라 있잖아요. 빼빼로 이벤트 한 거. 그거 누가 봄? 내년 빼빼로데이 때 올리라고? 나쁘지 않은 생각이야. 나가. 정말 맞는 말만 골라서 한다니까 우리 장작들은. 처 맞는 말. 아니 그리고 파워씨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내가 트위치에다가 이렇게 이 파워씨를 검색했거든? 사람들이 다 내가 처음 보는 청소기를 들고 청소를 하고 있는 거야. 너 이 청소기 뭐지? 하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다 이거 가지고 청소를 하더라고요? 나 이걸 건너뛰었잖아. 그래서 이 청소기가 너무 생소한 거야. 아 전문 작업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내가 파워시 좀 많이 하긴 했지. 아이씨! 아! 아! 아직도 청소가 안 된 곳이 많단 말이야? 어 뭐야 이거! 어 이 시꺼매 마! 깜짝 놀랐네. 어디 안 했는지 찾아보자고? 다 보인다! 뭔가 안 해도 다 보인다. 저 빨아 빨아 저 딱 들어온 거 막 미친 듯이 번쩍거리고 있는 거 안 보이나? 사투리 하지 말라고? 왜 나도 이제 사투리 잘 써. 아! 아 좀 놀라가 이씨. 아니 이 정도 청소했으면 된 거 아니야? 이 밑에가 더럽니? 아! 예스 베베! 오케이 나름 예상했던 거보다는 금방 끝났군요. 야 건너편 청소하는데 한참 걸려. 어 이제 앞에 청소한다. 슥슥슥슥슥슥 모두 다구만. 어머나 당신이 최고라고 하던데 과연 그렇네요. 사원에 티끌 하나도 없어 보여요. 승려들에게 큰 격려가 되겠어요. 미션 성공. 유후! 미션비 감사합니다. 이제 농장에서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많은 공짜 노동을 기대할 수 있겠네요. 어? 그런 거구만. 승려들 부려먹으려고 청소를 시킨 거였네. 돈 들여서. 어쩐지 이상하더라. 와 이거는 좀 하고 싶다. 이건 진짜 약간 비세라 느낌인데? 와 진짜 더러운데 좀 끌린다. 건물 청소하는 것보다 이런 방 내부 청소하는 게 훨씬 재밌어요. 쉽고. 뭐 어쨌든 오늘 충분히 즐긴 것 같으니까 이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빨리 청소기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3,600달러 잘 대기 중입니다. 얼마에 나올까? 3,500달러 정도에만 나오면은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4,000달러면은 이제 엎어야지. 게임 부셔야지. 수고하셨습니다. 너가 정녀